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오레아스는 그로도코로니 신의 메그미가 미치 아우레르고토 시크크시마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본문では 깃도 에다 니스이테 가이트 아리마스. 우리가 나무를 볼 때에 가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요미레바 에다와 소리호도 중요한 부분다 또와 오모아나이 도코로가 아른데스네. 나무의 원 줄기처럼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키노 강노요니 메다치모 시마센. 또 나무가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맞다. 키가 이키테이크노니 오키나 야쿠와리요 시테이루요니모 미에나인데스네. 가지는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다와 에다 소노모노와 소리오도 중요한 모노요니 오모아나쿠테모 혼토와 소데와 아리마센. 이 가지의 구조를 보면 물관부라는 곳과 체관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다의 구조를 보면 목부, 시부 となっています. 이것은 뿌리와 잎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소레와 내야 합박가라 供給される 에이분을 栄養分を供給する そのような 역할을 しています. 그래서 가지는 이 물관부와 체관부가만 건강하면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에다와 코노 목부 시부가 건강であるならば 유타카니 시젠니 미오 무스부고토가 되기로になります. 이처럼 가지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코노 에다와 중요한 통로로서의 본토와 역할이가 あるんですね.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코노가 오늘 본문에 예수様は 우리たちの 것도 에다다 또 시작되ます. 그냥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래요. 단나루 에다 되어나くて 부도노키나루 예수様의 에다다도 오시셨대ます. 그런데 이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에다니 나っている 우리たちは 스베키고토가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소리와 미오 무스부고토なんですね.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様의 言葉の ように 우리たちは 미오 무스바나케레바나라나이 존재です. 하지만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코노가 나제 미오 무스바나케레바나라나이노카 소노 리오 확실히 시테오크 필요가 아리마스.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코노 미토유노와 카미사마가 에이코 오키루다메데아리 맞다 나타시 시븐 지신노 타메데모 아리마스. 먼저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미와 마주 카미사마니토테 에이코토나루도 가이타리마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후쿠인쇼 15장 8절なんですね. 아나타가타가 오쿠노 미오무스비 와타시노 데시토나루코토니요테 와타시노 치치와 에이코오 오우케니나루노데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미니요테 카미사마와 에이코 오우케니 나루토 카이타 아리마스.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 맞다. 저는 미니요테 우리たちは 예수様의 弟子に 나루토 카이타 아리마스. 또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맞다. 코노 미토유노와 우리たちは 카미사마의 타미 데아루 쇼코 니모 나리마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마태의 후쿠인쇼를 미루토 미니요테 카레라오 미야케르고토가 데키르노데스 또 카이타 아리마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다. 카미노 쿠니와 미오 무스부 국민이 아타에라레마스 또 카이타 아리마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유와케데 미오 우리たちは 무슨데 이카나케레바 나라나인데스.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様의 에다토시테 소레니 쿠사와시 미오 무슨데 이크고토가 다이지란데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도노요니시타라 우리たちは 예수様가 오셨다 요니 유타카나 미오 무스부고토가 되기룬데시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맺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본문이와 미가 무스바레르 타메노 조건 というものが 카이타 아리마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様は 부도의 에다である 우리たちが 미오 무스부다메노 조건として このように 오셨대います. 첫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1번目として 예수様의 우치니 도도마ることです.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枝が実を結ぶためにはその木についてい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あまり健康な枝だと言えど、나무에붙어있지않으면아무런소용이없습니다。枝が健康な状態であっても木についていなければ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이거한다라는단어는헬라어로메이나테라고합니다。とどまるという言葉はギリシャ語でメイナテと書いてあります。이것은한번한번내려진그결단을계속해서이루어간다라는뜻이있습니다。これは一度下した決断をなし続け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그래서이거하라는말은지금있는이미있는자리에머물러라는있어라는뜻입니다。とどまっていなさい。これはつまりすでにとどまっているそのところにとどまり続けなさい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하나님이우리를부르시고은혜를주신그곳을떠나지말라는거예요。神様が召してくださり恵みを与えるそのところから離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意味なんです。가지가한순간이라도나무에서떨어지면안되는것처럼。枝が一瞬でもその木から離れていってはいけないように。우리도마찬가지로예수님안에계속해서머물러있어야한다는것입니다。私たちもイエス様にとどまり続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이것을다른말로하면우리가하나님과의영적인바른관계를가져야한다는것입니다。これは言い換えれば、神様と正しい霊的関係を結んでい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意味です。하나님과원수되었던우리는예수님을통해서그관계가회복이되었습니다。神様と敵の関係になっていた私たちは、イエス様によってその関係が回復されました。그래서우리가그관계를유지하려면우리는반드시예수님안에거해야합니다。それでこの神様との関係を維持するためには必ずイエス様のうちにとどま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예수님안에거하지않으면떨어져나간가시처럼가지처럼그생명이멈추게되는거예요。イエス様のうちにとどまっていなければ切り離された枝のようにその命にとどま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우리가주님안에머물때예수님안에머물때에생명을유지할수가있는것입니다。イエス様の中にとどまっているときこそ命を持ち続け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그리고주님이원하시는열매도우리가맺을수가있습니다。その時に主が願っておられる実を結ぶことができるんです。주님안에머무는삶을살았던에녹을한번보세요。主にとどまって歩んでいたエノクのことを見ましょうか。말씀해보면이에녹에대해서하나님과동행하였다라고기록되어있습니다。聖書の中にはエノクは神様と共に歩んだ。또가있다리마스이것은하나님과영적인바른관계를가졌다는것입니다。これは神様と正しい霊的な関係、交わりを持っていた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그하나님의은혜안에늘거했다는것입니다。神様の恵みの中にいつもとどまって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이에녹이잠시동안만하나님께머물러있었던것이아닙니다。에녹과しばらくの間だけ神様と共に歩んでとどまっていたのではありません。그는65세에무드셀라를낳고300년동안을하나님과동행했습니다。에녹과65사이니메토세라우미300년하나님과동행한다또가있다리마스。그리고그대로하늘로옮겨졌어요。そしてそのまま天に移さ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히브리서11장에보면그가옮겨지기전에하나님을기쁘시게하는자라하는증거를받았다고했습니다。헤브리비트로手紙を見ると에녹과移される前に神に喜ばれていることが証しされていま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무엇을통해서기쁘게했을까요？じゃあ何によって神に喜ばれていったんでしょうか？그것이바로열매입니다。それがまさにその実によってなんです。하나님과동행하며맺었던열매를통해서기쁘시게했습니다。神様と共に歩んでいた時に結ばれたその実によって神様に喜ばれ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그래서우리도이에녹처럼하나님과동행하는자되기를소원합니다。ですからこのエノクのように神様と共に歩むものになりましょう。우리도늘주님의은혜안에거하는자되기를소원합니다。いつも主の恵みの中にとどまっているものになりましょう。그래서하나님이기뻐하시는열매를맺는우리모두되기를예수님이름으로축복합니다。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に喜ばれる実を結んでいくもの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그리고둘째로우리가열매를맺기위해서는깨끗해야합니다。네마음에としてみを結ぶためには刈り込みをすることなんです。요한복음15장2절에보면이렇게기록되어있습니다。요한의복음서15장2절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私の枝で実を結ばない者は皆、父がそれを取り除き、実を結ぶ者は皆、もっと多くの実を結ぶために刈り込みをなさいます。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버려진대요. 미오 무스바나이 에다와 토리 노조카레루도 가이타아리마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시카시 미오 무스부모노와 모토 오쿠노 미오 무스부다메니 가리코미오 나사이마스도 가이타아리마스. 이 깨끗게 한다라는 말은 일본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고니모 에이고토 디온과 가리코미 또이 코토바가 모치이라레 테이룬데스가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일단 가리꼬미 사교 나제 오코나우노 데시오까? 필요 없는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리와 무다나 에다오 가타즈키루 다메 데 아리마스. 그리고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유타카라 소노 미오 무스부 다메니 가리꼬미 사교 스루 와케 데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지치와 와타샤시지모 코노 요나 가리꼬미 사교가 필요한 데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쳐서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신고 생활において 약이 닿잖아요. 소나 모노 기리스테르 것도가 필요한 데스네. 먼저 우리의 죄를 버려야겠고요. 소리야 마주 와타샤 지분노 쓰미요 스테르 것도 데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서 버려야 합니다. 소시테 신고 생활을 보호할 모노모 기리스테르 것도가 필요한 데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소스레바 미오 무스부 것도가 되기르토가 있다 아리마스네. 이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와의 전쟁, 싸움을 위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의 군대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군대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군인들이 싸우러 가는데 힘이 없이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구나 헤시다치가 싸우는데 힘이 없이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병사들을 자세히 보고 그 이유를 빨리 알아챘습니다. 알렉산더와 헤시다치를 믿대 그 이유에 기즈키마시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싸우면서 얻은 그 노획물들을 몸에 잔뜩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 띠오노와 전쟁에서 가치돋다 분돌이 모노 이빠이 카라다니 다즈사에떼 있단 데스네. 그래서 왕은 병사들의 행군을 멈추게 했습니다. 소리를 믿대 오와 이쪽 소노 고군을 도메마시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노획물들을 내놓아서 불에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헤시다치가 모테르 분돌이 모노 전부 모야시나사이 또 명령을 시마시다. 이 명령을 들은 군인들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명령을 얻겠다 헤시다치와 強く 후회不満을 つぶやきました.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물건인데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이노치를 가게때 타타카테 가치도다 분돌이 모노 난데스카라 뭐 못다이나이 또 못다와케데스. 그런데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불에 태웠습니다. 시카시 오노 메일에니 주준시테 소노 분돌이모노 전부 모야시마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페르시아와 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스르고토니요테 페르시아토노 타타카이데 쇼리 오사메르고토가 데키타 토유 하나시가 아리마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미나상 와타시타치모 코노 요나 가리꼬미 사교가 필요한 데스.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와타시가 오모니와 그래 필요한다케도 데모 미오 무스부 다메니와 보호할 모노가 아는 데스. 그것들을 찾아서 반드시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소이 모노 미츠키 다시테 키리 스테나케레바 나리마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에는 후쿠인쇼 15쇼 3절에 아나타가타와 와타시가 아나타가타니 하나시타 코토바니요테 모 기요이노 데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와 가리꼬미 사교를 쓸 때には その 기준 となる ものは 神様の 미고토바 되なければ ならない ということなん です.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분의 기준이 요때 되어나くて 神様の 기준이 미고토마의 기준이 요때 가리꼬미 사교를 쓸 ということなん で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쳐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도 막 기준이 시대 카미스는 유명한 유사식은 아니 모르고 나더라봐 소리와 길이 스테나끼리 만나리마세요. 내 방법, 지분노 호호, 내 생각, 지분노 어머니 강가에, 내 의지, 지분노 이씨, 내 노력, 지분노 노력. 이러한 가지가 있다면 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 있다 에다오 길이 스테나끼리바 소노요나 가리꼬미 사기오 시나끼리바 있게 나는데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소스레바 가미사마니 요로코바레루 미오 무스부고토가 되기마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페데르와 가리라야코데 뭐 요도시 아미 오로시데 사카나오 도로오토시탄데스가 나니시토스 도르고토가 되기마생데시다.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사 아사케니 아미오 아라테르도쿠로니 예수사마가 다즈네테기마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시테 코노요니 이이마시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페테로 후카미니 고기데테 아미오 오로시 사카나오 도리나사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페테르와 소노 오고토바니 다요테 후카미니 이때 저는 아미요 오르시단데스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미가 야브레르 호도 사카나가 도레마시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거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미고토바니 신라시 저는 미고토바니 도도맞다라 소노요나 미요 무스부고토가 되기단데스.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고기를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분의 호호, 지분의 야리까다, 지분의 이시대 사카나오 도로토 쓰도끼니와 난이 히토스 도르고토가 되기마생데시다. 그런데 내 기준과 생각을 버리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카지 지분의 강가야 기준을 스테테 미고토바 도리니 직고시더라 사카나오 도르고토가 되기단데스.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미고토바니 지오준시더라 미요 무스부고토가 되기단데스. 성도 여러분, 미나상 우리도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는데 빈 그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와타시타치모 아미 오로시타노니 나니시피키 도레즈니 카라포노 아미니 나타도키가 아루데쇼.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헌토니 간바테 그루오시타노니 난노 미가 무스바레테 이나이 도키가 아루데쇼.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노 리우와 예수 안에 도도마테 이나카타 카라난데스. 내가 내 생각과 방법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분의 어머니, 지분의 야리까다 내 오고났다 까라난데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학업을 하고, 그래서 예수만 나시니 뱅교시. 우리가 예수님 없이 가정을 만들어가고, 예수만 나시니 가테오 스쿠테 있기. 또 예수님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예수만 나시니 코노 요노나카데 하다라이테 있다리. 예수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만 나시니 신고생활을 쓰도시더라 도나테 시마운데시오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을까요? 카미사마가 와타시타치니 모토메토 오라레루 소노요나 미가 아루노데시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리 미나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카미사마와 와타시타치니 유타카나 미가 무스바레루 것도 노존데 오라레마스.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다데루 와타시타치가 유타카나 미요 무스부 것도 노존데 오라레룬데스. 만약 그렇지 않게 된 가지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크노미요 무미요 무슨데 이나이 소노 에다와 나게꼬마레 신이 야카레루 또 가있다리마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와타시타치와 미요 무스부 것도가 되기지니시테 노라와레타 이치지쿠노 기노요니. 열매 없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미가 무스바나의 진세인이 나라나이요니 심하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천국에 거하는 우리 가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카미사마니 도테 에이코니 나리 수시테 노치니 티고쿠니 도도마루 소노요나 미요 무스부 에다니 나로지 아리마센카. 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은 신이 되어 예사문 아까니 도도마니 지스케르 모노지 나리마쇼. 깨끗한 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리꼬미가 오고나와레타 소시테 유타카나 미요 무스부 에다니 나리마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가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스르고토니요테 사라니 유타카라 미요 무스부 예수 사마노 에다니나루고토 예수 사마노 미나니요테 시크크시마스.